고도의 상징 같은 게 잘 없는데 관동교국은 그거의 정수야. 근데 그걸 1학년에 넣어놨어. 당연히 어렵지. 대신 재밌어. 이상해? 또라이 같아? 얘들아 뭐하니? 엄마가 지금 밥 대놓고 불러놓은 거 같아. 뭐하니? 얘들아 얼른 가나? 아들 네. 이제 시조를 있어요. 시조를 달라고요? 아, 뭐 맡겨놨어요 저한테? 아, 분석했어요. 아 분석했어요? 아 그랬구나. 누가 없다고 했는데 이거? 민식이 안 갔다 그러니? 아 시조는 남길 수 없을 텐데. 없는 사람. 시조 없는 사람. 시조 없는 사람? 이게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끝까지 가로수 있어야 돼. 어? 관동대고 네. 갈까 그냥 오늘? 어. 안 갖고 왔다고? 관동별곡 파일을 갖고 왔는데 얘들아 관동별곡 파일을 가져왔니? 네. 시조 없는 얘들아 교재를 보니 만약에 못 갖고 왔으면 미리 말해줘야 돼. 왜냐면 이게 다른 친구들 수업에 방해하는 거야. 아까 시조하시라고 말하셨는데 안 그러면 말도 안 하고 의견이 뭐 해야 돼? 다른 친구 다 갖고 와야지. 선생님이 막 무거운 것도 아니야. 책이 그지. 관동별곡 나와볼까? 어차피 시험 때 또 하긴 할 수밖에 없을 거긴 한데 시조 없는 사람 시조. 시조가 없는 사람? 또 시조 없는 사람? 시조 프린트 없는 사람 한 명이고 관동별곡 프린트 없는 사람 이거 맞아 한 명 이거 관동별곡 있으니까 관동별곡은 좀 나가보자 이거. 자 집에서 보는 친구들은 관동별곡 없으면 교과서 보면 돼요. 교과서 교과서도 없는 거 아니야? 아, 집에 있는 애들도 없는 거 아니야 또 교과서. 우성아 하늘아 교과서 있니? 언니 준비해라. 우리 지난번에 한가도 다 못하지 않았어? 아니 한가랜다 시조. 교과서에 있는 시조도 다 안 하죠? 안 했죠? 그죠? 누구랑 얘기해야 되는 거지? 이거 한가 시조 할 때 한가는 열심히 했고 시조는 했나? 해줘 없나? 필기가 시조 두 편에서 위에 것만 돼 있어요. 왜냐면 동지 딸은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저쪽에서 하고. 근데 네 그거 했어요. 야 딴 데서 많이 해서 그래 이거 여러 번 했어 사실. 아, 그때 그때도 설명해 주셨어. 응 그때도 했어 그치? 잠깐만. 자, 관동별곡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정상이야. 게임으로? 지하는 게임이요. 지금? 지하나 아빠한테 양보하고. 자, 이제 다 있죠? 관동별곡은 다 있는 거죠? 관동별곡은 어차피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도 하고 원래도 되게 중요한 작품이긴 하니까 그냥 나와볼게요. 이거, 네. 이거 어디 학교 거예요? 이거요? 네. 저기 이산하고 동타. 근데 너네도 중요한 작품이야. 그리고 원래 교과서가 아이고. 우리 동타 이것도 근데 이것도 찾아야 되네 또 문제는. 아, 나 시조 찾아놨는데 누가 더 빨리 들어가자. 신사고비 얘네 교과서 보아. 잘 돼 있어 교과서가. 제가 교사용 교과서를 나눠드렸거든요 일부러. 7단원이고요 교사용 교과서로 할게요. 여기서 이제 관동별곡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관동별곡 이 뒤에 있는 하관을 안 한 이유는 하관이 시험 범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들어가면 걔는 추가적으로 할게요.
관동결곡은 일단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 파트긴 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뒤에 부분에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그 교사의 교과서의 특징이 이게 다 가려놨어요. 이게 뭐 설명이 많아가지고. 근데 실제 니네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그림 같은 게 되게 많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관동결곡에서는 그림이 되게 중요해. 그림이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관동결곡이 무슨 노래니? 읽어본 사람은 알 텐데. 여정이 나와 있어. 맞아. 오, 맞아. 어디를 가서 뭘 보고 뭘 느꼈는지가 쭉 나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거의 흐름에 맞춰서 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디테일한 걸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작품이다는 인정. 알겠니? 자, 여러분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해놨다라는 거를 전제로 어느 정도는 안다라는 걸 전제로 한번 얘기해볼게요. 지금 잘했는데 거기 관동별곡에다가 크게 써줄게. 얘는요 일단 가사입니다. 가사가 뭐라고 그랬죠? 가사. 자, 고전 작품은 어떤 장르적 특징이 반드시 출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르적 특징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가사야. 언제 생겼어? 이게 몇 페이지냐면 여기 있어. 작품 설명. 언제 생겼어? 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의 노래예요. 조선시대 노래.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이럴 거야? 형식적 특징이 뭐야? 시조의 영향을 받았어? 여든보예요? 잘했어. 사음보의 연속체. 이거 외워놔야 돼. 형식적 특징이야. 자, 연속체라는 말이 무시무시하다. 그치? 연속체가 뭐지? 연속해서 나오는 얘기야. 우리가 시는 기본적으로 몇 줄이에요? 기본. 몇 줄이야? 민준이 말해봐요. 세 줄. 초장, 잘했어. 초장, 중장, 종장, 세 줄이야. 평시조의 기본은 그거야. 연시조라고 해도 그것이 뭐 10수 정도? 많은 건 40수도 있지만, 그래봤자야. 가사에 대한 맘먹다냐? 그래서 가사는 언뜻 보면 여러분들 딱 지금 봤을 때 언뜻 보면 이게 시 맞아? 이게 시가 맞아? 이거 산문 아니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너희들의 교과서가 되게 보기 좋게 이렇게 단정하게 끊어져 있지만, 일부 문제집이나 다른 창고서 보면 얘 그냥 연속체로 된 거거든. 그지? 막 연속적으로 뒤에 쫙 이어져 있어. 그래서, 그러면 얘가 산문인지 우문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봤을 때, 실제 읽어보면 이렇게 사음보로 끊어지더라고. 읽어보면. 그리고 글자 수가 시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들이 이어져 오더라.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일반 소설과 다르죠. 일반 소설 이렇지 않죠. 한번 볼래요?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 방면을 맡기시니. 뭐야?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보통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는 봐주는 거라고 했어. 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가사라는 작품은 주제면에서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배우게 될 이 아이는 기행가사라는 점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기행가사. 기행이 뭐야? 이상한 짓 하는 게 기행이야? 여행 가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이거 잘 들어와야 돼. 자, 기행가사. 얘는 기행문의 일종이네. 그럼 기행문의 일종이라면 기행문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 기행문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사실은. 여정? 3요소. 이거 꼭 알아야 돼. 전문. 있다. 그래서 어딜 간단 말이야. 여정이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정에서 뭐야 어디 갔다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딜 가서 뭘 보는 거죠. 경문을 보고 듣는 거야 그치? 보고 듣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보고 듣는 것만 쓰면 초딩 얘기가 되는 거죠. 초딩 얘기는 마무리가 항상 즐거웠다, 참 재미있었던데. 이분은 수준 높은 학자잖아. 그죠? 지식인. 그러니까 감상이 굉장히 탁월한 작품이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정, 산수, 풍경, 고사, 풍속, 밤에 등 다양한 내용을 가서 보는 지역마다 각각의 특징을 담아가지고 다양하게 담고 있다. 됐어요? 자, 이게 포인트 첫 번째. 기행가사라는 점, 여정, 견문, 감상 이런 내용들을 시로 쓴 거다. 이런 흐름을 알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 자, 이 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갈등이다.
정말요? 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글은요, 여정을 다루고 있긴 한데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다. 목에 산과 바다로 있어. 앞부분은 산이고 뒷부분은 바다인데 두 개가 갈등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서는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앞부분 읽어봐서 알겠지만 얘가 왜 여행을 떠나게 되죠? 왜 여행을 떠나게 되더라? 읽어온 거 맞아? 아무리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건 알 텐데. 더더군다나 교사형 청구서를 받아봤는데 모른단 말이야?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었다면 알 텐데. 얘 여기 여행 왜 가게 됐니? 임금님이 어? 그렇지. 관찰사로 거기로 파견을 시켰어. 그렇지? 강원도 관찰사를 하라고 했단 말이야. 관찰사가 뭔데요, 선생님? 일종의 도지사 같은 거, 도지사. 그 지역을 관할해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야, 강원도에. 알겠니? 가서 여행을 하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스타트는 뭐였냐면은 위정자, 위정자. 위정자가 뭐예요? 관리, 관리. 나라의 정치를 돌보는, 나라의 살림을 돌보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가서 일을 열심히 해. 막 일을 열심히 하다가 좀 약간 잡범이 되게 심하거든? 이 잡범이 좀 심해. 자기가 딱 보니까 내가 너무 통치를 잘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지역 일대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무 잘 굴러가.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우리도 그렇잖아. 공부를 죽어라 해가지고 성적이 막 3등급씩 올라갔고 아니면 1등급을 찍었고 그러면 나 좀 하루 정도 놀아도 되지 않나? 이런 화장은 그지? 이번에 엄마 아빠가 야 우리 휴가 어디로 갈까 했을 때 내가 등급이 올랐거나 아니면 내가 1등급을 찍었거나 그러면 나 말 좀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혼자 딱 가면서 하다가 야 진짜 누가 다스렸는지 참나 된다 진짜. 아 나 이제 좀 구경 좀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구경을 떠나게 된 건데, 처음에는 이제 금강산 쪽을 막 돌아보다가 여기 보면 관동지방의 절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절경. 그죠? 그래서 이제 자연 속에 막 어울리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 요즘 현실을 떠나가지고 자연 속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생각해? 집에 가기 싫지. 그죠? 여행 가면 그렇잖아. 집에 가기 싫은 거잖아. 아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자연입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래서 위정자로서의 의무 책임, 의무 사명감 이런 것과 자연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에서 막 갈등하는 내용이다. 그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될까 이게? 그래서 얘가 이거를 버리고 임금의 명을 거부하고 이렇게 와서 사라졌겠죠 서 속에서? 그지? 돌아와 돌아와. 그래서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이다. 이 부분이 또 재밌어. 갈등 해소 장면 그 부분이 포인트 포인트. 자 되게 웃긴 게 웃지만 되게 웃기 재밌다니까? 네 혹시 이것까지 읽은 사람 있니? 이 사람이 이거 갈등을 해소하는, 이 두 분에서 막 갈등을 하다가 해소되는 결정적인 힌트. 자, 꿈을 꿔, 꿈. 꿈에서 누구 만나? 찍지 말고 읽은 사람. 끝까지 읽어본 사람. 꿈에서 누구 만나? 신선 만나, 신선? 그지? 근데 얘네가 스케일이 장난 아니야. 신선을 만나갖고 신선이 술 한잔 하자고 그러는데 북두칠성 완전인데요. 그 북두칠성을 꺼내. 국자로 써 그거를. 대박이지. 스케일 장난 아니지. 이렇게 재밌다니까 오전식어도. 그거를 창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해바다 전체가 이렇게 술독이야 술독. 그래서 마셔. 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무튼 꿈에서 신선을 만나서 실컷 놀면서 깨어나면서 자기가 다시 위정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할 내용으로 이제 갈등 해소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어려운 말도 정말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큰 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정철의 다른 작품 1학년에서 무조건 배우게 된 작품이 뭐 있었나요? 정철이 중앙 정치에서 밀려나가지고 그죠? 고향 창녕 지역으로 내려와서 전남에 은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임금님한테 전 아직도 임금님을 사랑하고요. 전 임금님밖에 없고요. 전 진짜 충신이에요. 제가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막 그런 작품을 썼었어요. 기억나요? 왜?
애들 경철 싫어하잖아. 너무 많이 작품을 안 좋아해. 이 기억나죠? 그런 상태였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럼 선생님이 우리가 어차피 이거 시험 기간 되면 다시 한번 선생님 자세히 해주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 어떤 여정이 나타난다는 거, 당연히 여정이 나타난다는 거, 여정이 어떻게, 근데 슬픈 일이 있어. 어떤 애들은 그걸 외우는 애들 있어. 여정을 순서대로 외울 필요는 없어, 얘들아. 그냥 흐름만 파악하면 되고, 얘가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만 알면 되는 거지, 그걸 막 외우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갑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졌고, 중립에 누웠대. 선생님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얘는, 아, 이거 좀 설명해 주고 갈까? 요걸 좀 설명해 주고 갈게. 그럼 조금 쉽겠다. 자, 얘는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것과 각각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출제 포인트들이 딱딱 있어. 딱딱 정해 있어. 그럼 그거를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서사용사 결사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뭐야?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를 가게 됐는지. 알겠죠? 그리고서 내가 여기를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이? 출발한다고. 아, 나 너무 잘 다녔어. 나 좀 놀아도 돼. 나 좀 나 휴가 좀 갔다 올게. 갔다가 휴가를 가는데 첫 번째는 어디로 가냐? 산. 산, 산. 알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야? 봉. 봉으로 넘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은요, 여러분. 앞부분이 얘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별로 안 중요하겠지. 이게 메인은 아니겠지. 우리가 왜 여행을 가게 됐는지를 길게 얘기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만 아까 뭐라고? 얘가 사항고라고. 그리고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라고 끊어을 보면서 가는 거야? 뭐다? 시조가 되게 여러 개 있다 생각하는 게. 알겠지? 그냥 상처 안 오려. 한번 해보자. 강호의 병이 깊어요. 중림에 누웠어요.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워있대요. 자, 강호라는 건 뭐라고요? 강과 호수, 자연이야? 대륙법을 했어. 천천히 할 거야, 아니 천천히? 아니, 강과 호수에 병이 깊대. 자, 뭐야, 이 사람 뭐야, 여기서 지금 투병 생활하는 중이야? 아니라고 했어. 옛날에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호의 병이 깊다라고도 얘기했었어.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나타내는 한천성어도 기억하고 가자고 했어. 기억나니? 이거 알았으면 좋겠네. 자, 천석. 샘천자의 돌석자야. 고황. 그 다음에 연화. 연화. 안개와 노을. 쓰세요. 이거 이 정도 알아야 돼. 고질. 여러분 고질병 알죠? 이게 병이 여기고 여기 앞에가 자연. 자연에 여기 써있네. 자, 그래서 내가 중림에 누워있었어. 얘 왜? 자연이 너무 좋아서 벼슬을 버리고 묻혀서 응과하고 썼단 얘기야. 근데 왜 중림이냐면 대나무 숲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얘네 집이 창평인데, 전남 창평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뭐가 유명해? 뭐가 유명해? 뭐가 유명해? 대나무가 유명해. 그래서 대나무 숲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 동네를. 이해됐니? 자, 그렇게 있었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원래 있잖아, 자연이 너무 사랑해서 벼슬이고 뭐고 다 싫어서 우리 고향에 그냥 내가 그냥 있었거든, 응고하고 있었거든, 그런 뜻이야. 시적 화자의 상황인 거지. 안 어렵지?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관동 800리에 라는 거는, 관동의 800리란 얘기는, 이거 옛날에 리는 뭐니? 지역 구획이지, 단위란 말이야. 800개의 리가 있다는 얘기지, 강원도에. 방면을 맡기시니. 자, 방면은 무슨 뜻이래요? 뜻, 여기 설명 나오는 건 읽고 가야 됩니다. 방면이 뭐래요? 방면지임의 준말이래. 뭐래? 관찰사. 자, 네가 가서 강원도 지역을 좀 다스려봐라. 그럼. 쉬고 있어. 알겠니? 자, 그랬더니 반응. 어와 감탄사죠. 경은이야. 여러분 성은이 망극하다 들어봤죠? 어와 성은이야. 가디로 망극하다 라고 얘기했어. 가디로 무슨 뜻일 것 같아? 가디로 갈수록 이런 뜻이야. 망극하다 뭐지? 많이 들어봤지? 끝이 없단 얘기야. 그치? 성은이 망극합니다. 그 뜻이야. 상황 파악되니?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 옛날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임금님이 명을 내리면 바로 강원도로 가면 어떻게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임금님한테 가서 인사해야 돼. 자, 인사하러 간다? 그럼 인사하러 가는 장면을 기행가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아니지. 그러니까 되게 빨리 지나가, 여기는. 연출문을 막 들이달아라는 건 뭐냐면 달려든다는 얘기야. 왜 그러는 거냐면 막 반갑고 고마운 마음으로 막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연출문을 막 뛰어들어가서. 경외남문 바라보며, 경외남문 뭐야? 경외로 알죠? 경외로?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자, 임금님한테 인사하고 물러났다는 얘기예요. 하직하고 물러나니. 봐봐, 어디 갔다는 얘기야? 어디 갔다는 얘기야? 얘들아, 있잖아. 엄청난 생략법이야. 임금을 뵙고 하직하는 장면을 사실 이랬겠어? 가봐도 그냥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갔겠어? 아니겠지. 막 거기서 무슨 덕담도 하고 막 인사도 하고 뭐 또 선물도 받고 막 이러면서 왔겠지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알겠죠? 속도감 있게 정리됐다. 생략법이 쓰였다. 이해됐니? 어, 여기까지. 연충은 경복궁 서쪽으로 막 달려들어가서 광화문을 바라보면서 하직을 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서 있다는 얘기는 옥절의 무늬, 옥절 무늬. 빨리 봐봐, 빨리 봐봐. 설명 있잖아. 옛날에 뭐냐면 옥으로 만든 임금님의 신조로 관찰사의 상징도 같은 거예요. 자격증 같은 거, 자격증. 임명장 같은 거, 임명장. 임명장이 딱 앞에 서 있다는 얘기가 뭐야, 진짜 이게 무슨. 매트릭스도 아니고. 아니겠지? 무슨 뜻이야? 이제 내 소임이, 내 부임이 실현 현실이 됐고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지. 자기 임무가 시작된 거야? 이제 출발이야? 됐어? 어. 자, 그래서 평구역에서 말을 가라 혹시로 돌아드니 성감은 어디네요? 티약이 여기로. 이게 다 뭐야? 지명이야.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직접 이게 여행의 여정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야? 양주 갔다가 말을 갈아타고 혹시로 여주로 돌아드니 여주 아울렛 있는데. 알겠지? 이게 원주 알지? 원주. 성감은 어디네요? 지금 원주가 안 나와. 평구역이 어딘지 안 나온다고. 안 물어봐. 알았지? 됐나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해. 이제 중요해 조금씩. 얘들아, 이 사람은 지금 누구의 명령을 받고 뭐하러 가는 거니? 대답해봐. 자기가 대답을 해서 자기가 됐어. 뭐지? 임금의 명을 받고 나란 일을 하러 가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 니네가 임금의 명을 받고 나란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면 곳곳에 뭐가 들어가겠니? 나라사, 임금사, 나라 걱정, 백성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거 막 드러나겠지. 그거야. 가볼게요. 쭉 가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도착했냐면 뭐야? 춘천에 도착했어. 그거 생각하는 거야. 주책 바가지야 진짜. 소양강이라는 건 흘러흘러가지고 어디로 가더라? 어디로 가? 아, 근데 그걸 모르구나. 거기서 시작된 거는 한강물. 그치? 그럼 내가 춘천에 가서 소양강을 보고서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지? 또 누구 생각하는 거야? 누구 생각하는 거야? 거기 누가 있어? 어, 여기, 여기, 여기. 한이야. 한강, 한강. 한이야. 거기 누가 있어? 와, 어. 임금 생각하는 거야, 임금. 임금 생각하는 거야? 한양의 임금. 어디로 흘러 들어간단 말인가? 고신, 거국의 백발도 하요한시야. 이런 게 어렵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야. 보세요. 고신은 외로운 신하야, 외로운 신하. 외로운 신하야. 혼자 떠나오잖아, 지금. 나라를 떠난다, 이건 이제 수도를 떠나는 거 말하는 거. 수도, 임금님 전. 떠나는데, 자. 상황에서 뭐가 백발도 많기도 많다, 많기도 많다잖아, 하도하시야. 백발이 몰라 다른 거, 그러면. 흰 머리카락. 흰 머리카락은 왜 생겨? 이거 봐봐. 계속 연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비유적 표현이 많아서 그래. 근데 니네가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 자, 생각해보지? 내가 임금님 곁을 지켜야 되는데 임금님의 이제 명을 받고 떠나긴 떠나. 임금님을 떠나가는 과정에서 춘천에 왔는데 소양강이 딱 보여. 어, 근데 이게 어디로 가더라? 아, 이거 한강으로 가네. 한강에 누가 있지? 우리 임금님 계시지? 아, 내 머리가 하얘진다. 하얀 머리가 늘어나도 무슨 말이야? 걱정. 그치? 걱정은, 아우, 너 때문에 엄마가 흰머리가 든다, 흰머리가 늘어. 막 이러시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시적인 표현인 거고, 몰랐지? 표현이 어려운 거야. 근데, 백발이 많기도 많다라는 건 왜 그런 거냐면, 걱정이야, 걱정. 그래서도 걱정.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걱정하는 거니까, 어떤 마음이야, 네 글자로? 네 글자로? 우국지적. 그렇지. 우국.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적. 했니? 니네가 이게 약간 지리를 잘하면 좋은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출발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동,
정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니? 너네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철원 쪽에 많이 가게 되는데 이제 동지라는 곳에 나와. 춘천을 지나서 혜성아, 너 철원으로 군대를 간다. 너 자꾸 졸면 맞지? 어, 정신 차려. 동지밤을 왜 겨우 세웠어? 왜 겨우 세웠을까? 얘들아 생각이란 걸 해봐. 경금전까지 뭐 했어?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뭐 했어? 나라 걱정했잖아. 그러니까 밤을 겨우 세웠지. 잠이 안 오지. 가, 조금 전까지 흰머리가 샌다고 하는데 갑자기 쿨쿨 자고 푹 잔 다음에 이상하지? 그지? 그래서 겨우겨우 세워서 북관령에 올라앉아. 지금부터 얘는요 무슨 정, 무슨 대, 무슨 우 이렇게 생긴 게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가사에는. 그러면 무슨 정, 무슨 대, 무슨 우는 전부 다 높은 곳이야. 높은 곳을 가면 어떻게 되지? 보게 되지. 잘 봐. 이제 그런 게 정말 많이 나와. 알겠니? 다시 무슨 정, 무슨 대, 무슨 루 이런 건 다 높이 올라서 경치를 보게 만들어 놓은 곳이야. 그럼 이번에 어디를 갔냐면 얘가 북관령에 올라왔어. 북관령이라는 곳에 갔더니 뭐가 보여? 임금. 어! 삼각산 제일 삼각산은 임금님 계시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한양에 있는 산. 알겠지? 하마면 베이로라 하마면 하면 어? 언뜻 보면 어떻게 하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볼 수도 있겠다. 삼각산 제일봉이 하마면 베리로다 거기다 밑줄 쳐놓자.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말이 뭔지 꼭 알아야 돼. 여기 들어가는 정서가 뭔지 뭐가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꼭 알아야 돼. 혜성아 지금 보니까 봐봐 이것도 봐봐. 네가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임금님 계신 곳이 보여. 그러니까 제일봉이 거기 제일 높은 제일 높은 봉우리가 뭘 나타내는 거니? 내 제일 높은 봉우리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보통? 아,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야? 봤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야? 임금 아니야, 임금. 그치? 잘만 하면 보이겠구나, 이렇게 했죠. 찜은 누구 생각하니? 임금. 그럼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 네 글자. 연군 지점, 연군 지점.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연군 지점이 나타난다. 자, 그것만 본 게 아니야. 나 또 뭐 봤니? 얘들아 밤새서 잠 못 자는 거 뒤척뒤척하는 거 네 글자 한자 성어 혹시 아니? 나올 수도 있습니까? 이쪽으로 돌아놓았다가 저쪽으로 돌아놓았다가 이렇게 못 자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예요 지금 무시 꼽내는 거예요 서로? 아니면 진짜 뭐예요 뭐예요? 맥수지탄이요? 아무거나 이거 맥수지탄은 딴 데야 딴 데나? 하나 이래서 겨우 세워야 써놓으세요. 전전반칙 들어봤죠?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전전반칙 이게 뭐냐면 이쪽으로 누웠다가 잠아놓고 또 이쪽으로 돌아놓고 이게 전전반칙이야. 자 영군지점 왜 영군지점인지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높은 데 올라가니까 삼각산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도 보이냐면 그 지역이 예전에 궁예 그지? 관심법. 기억나? 한쪽만 가린 거. 궁왕의 대궐터가 있다고. 중요하다, 이것도. 궁왕의 대궐터가 보이는 거야. 근데 궁왕이라는 그 궁예도 그 거기에서 나라를 이루고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이제 많이 해봤잖아. 우리 이거 시도도 했잖아. 융성하던 나라가 아무것도 없고 터만 남아있으면 느끼는 거. 오장이 지지기니. 오장 뭐야, 오장? 까마귀같이 오작교 알자 우리 좀 이제 좀 챙겨가자. 까마귀같이만 지지개고 있어. 그럼 뭘 느껴? 뭘 느껴? 그렇지. 와 허무하다. 인생 참 영원한 게 없네. 그대로 존재하는 게 없네.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야. 여기 유은 궁왕의 애터를 봤더니 터만 남아있고 뭐만 있어? 오작 까마귀같이만 거기서 지지개고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천고의 흥망은 흥하고 마음은 아느냐 모르느냐 모른다 이런 거지. 그치? 그래서 맥수지탄은 뭐고 인생공상은 뭐예요? 이게 맥수라는 거는 이제 돌이란 말이에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융성했던 나라에 다 없어지고 터에 풀만 자라고 있는 걸 보면서 탄식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나라 이름 탄식
형식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어떤 그 고국의 흥망, 흥망에 대한 탄식이라고 보면 돼요. 이 고국이라는 건 옛자예요. 옛날 나라들, 옛날에 융성했던 나라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허망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했니? 이해 안 되면 빨리빨리 말해. 손이 진짜 천천히 하고 있어. 완전 이해했으면 좋겠어. 집에 가서 반드시 복습해야 돼요. 했나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잘 가고 있어. 회양 내일 온 마초와 같으시고, 자, 회양 내일 온 마초와 같으시고, 극단 위에 풍채를 고태한 볼때고, 이분 참 대박이야, 여기. 멋있어. 자, 내가 어디에 왔냐면, 이번에는, 자, 이제 어디 왔어요? 여기 지금 다 지명 써 있는 거예요. 동주 지나서 어디 왔니? 회양이라는 곳에 왔어. 자, 근데 회양이라는 곳에 내 이름이 마초와 같으시고, 같대, 같대. 이름은 이름이야, 이름. 이거 나중에 중세고에서 배운다, 얘들아. 이름이야, 이름. Your name이, 회양 내 이름이 때마침 같대. 뭐랑 같냐면, 걸표. 선생님 뭐라고 말했냐면, 고전에서는 여러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지명, 모르는 인명 나오면 다 중국에서 갖고 온 거고, 대부분 중국 고사, 중국 인명 그런 건 뭐야? 괜히 가져오는 게 아니라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극단교가 누구지? 극단교. 극단교가 누구래? 설명 있어? 없어? 있지? 어느 나라 사람? 역시 중국 사람. 왼쪽에 있지? 중국 한무제 때 사람인데 일찍이 회양의 태수가 되어 고을을 누려 누워서 다스릴 정도로 선치했다고 한, 아 누구야? 따봉 따봉. 아주 선정을 베풀었던 아주 훌륭한 통치가였던 거지. 아주 훌륭한 정치가이자 통치 행정가였던 거지. 맞니? 맞니? 근데 너희들 그거 알지? 중국의 지명하고 우리나라 지명하고 일치하는 데가 꽤 있어요. 광주도 그렇고, 그치? 걔네들 광저우를 읽어서 그렇지, 광주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얘가 실제 얘는 우리나라에 있는데 얘가 누구? 극당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난 거야. 얘 나중에 만드니까. 그치? 극당이라는 사람도 중국의 어디? 회양이라는 지역을 관리했던 사람이야. 맞니? 맞니? 내가 여기 왔는데 회양이라는 곳이래. 어? 회양? 중국에 있는 그 회양? 극당과 지배했던 그 회양? 이름이 똑같네. 이 뜻이야. 이해됐니? 그러면서 얘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멋있는 거지. 다시 보겠습니다. 고쳐, 고쳐는 다시야. 다시야니 볼게이고, 다시야니 보겠는가? 본다, 안 본다? 본다. 왜? 내가 뭐가 될 거야? 극단 뭐가 될 거야? 이해되니? 이거 어렵지? 이거 시험 문제야. 이거 되게 잘 나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다시 회양이라는 지역에 와서 나는 뭐가 생각났냐면 중국의 회양이라는 지역이 생각났고 그게 생각난 이유는 극당이라는 되게 유명한 통치가가 있었어. 아, 그 여기도 회양이야? 기다려. 딱 기다려. 여기서도 극당을 보게 될 거야. 조선의 극당을 보게 될 거야. 이 뜻이야. 그럼 내가 이런 말 왜 하는 거지? 나 앞으로 너희들한테 어떻게 할 거야? 완전 정치 잘할 거야. 기대해. 이런 뜻이지. 이해되니? 여기까지가 서사야. 끝났어 서사. 그거 아니지? 자 다시. 나 원래 어디 있었지? 어?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고향에 그냥 응고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임금님이 어떻게 하래? 야 강원도 지방 좀 관찰사 해볼래? 네가 한번 해볼래? 라고 제안을 했어. 아싸 이게 웬 대박. 그치? 땡큐. 그래서 와 너무 고맙습니다 이래갖고 확 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여기 여기 여기를 거쳐서 소양강 딱 보니까 임금 한양으로 가는 건데 임금님 생각 한번 하고 나라 걱정 한번 하고 잠 겨우 세워서 동지라는 곳에 와가지고 북감령에 올라갔더니 한쪽에서는 삼각산이 보이는데 거기 누구를 생각하게 됐어? 임금을 생각하게 됐고 다른 쪽에서는 뭘 보게 됐어? 궁합의 대관서를 보고 나니까 야 저렇게 화려했던 왕궁들이 다 사라지고 오장만 지지길 뿐이네. 인생 참 허망하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어디 갔냐면 회양을 갔어. 회양을 딱 갔더니 거기에 어? 내가 아는 그 회양? 중국에 있는 그 회양? 극장요! 야 여기서도 좋아. 보게 될 거야. 내가 극장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얘 무슨 얘기야? 선정을 하겠다라는 선정의 포부가 된 거야. 중요해요. 어때? 이해돼? 오케이.
잠깐 쉬어. 5분만 쉬자, 그치? 응. 우리 아까 너무 길게 했으니까.